기존 할로윈 컬렉션의 크리셰인 검정과 주황 컬러를 테마로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장난기 넘치는 제품으로 나이키에서 언급하지 않은 디자인도 숨어 있는 아주 잘 만든 나이키 SB 덩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나이키 SB 덩크로 워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미라를 테마로 하고 있고요. 2021년 나이키의 할로윈 기념 모델입니다. 미라를 테마로 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 나이키에서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리뷰도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을 보면 한 쌍의 눈이나 한쪽 눈만 그려진 이미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서 분리된 단독의 눈 이미지를 처음 사용한 게 바로 이집트 문화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도상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일루미나티나 US 달러에서 새겨진 눈동자,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눈동자들, 아니면 예술 작품에 사용되는 눈동자들의 상당한 영향을 준게 바로 이집트의 눈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제품 턱 안쪽에 그려진 호르스의 눈이 이집트를 상징하는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일 텐데 인간과 매의 눈이 혼합된 형태로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치유와 보호를 나타내는 개념이자 상징이며 신격화된 고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호르스의 눈 장식은 여러 주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서는 죽은 후에도 세상을 볼수 있게 미라를 장식하던 귀금속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뒷부분에도 눈동자가 있는데 붕대 사이로 보이는 미라의 눈동자입니다. 미라를 대표하는 이미지인 무섭고 다크한 느낌 대신에 B급 문화를 대표하는 크리처물에 등장하는 미라처럼 눈동자를 키치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장난기 가득한 팝아트적 요소를 가미를 했습니다. 오른쪽 톱박스를 보면 작은 곤충이 자수로 들어간 걸볼 수가 있는데 제품 보기 전에는 거미인 줄 알았는데 제품을 보니까 거미가 아니고 야광 풍뎅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풍뎅이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굉장히 신성한 곤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 풍뎅이 조각이나 미라와 풍뎅이와 함께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런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신과 인간이 연결되지 않아서 죽은 영혼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호르스의 눈이나 이 풍뎅이 모두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이 신발의 스토리텔링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신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어퍼 부분인데 마감되지 않은 디테일과 스티치를 사용을 해서 미라를 감싸는 천의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패브릭 소재를 만져보면 안감과 분리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이키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 10중 8구 패브릭 소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테두리 부분을 보면 좀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 패브릭 안쪽에 사용된 가죽 소재가 수우시와 같은 재질, 같은 컬러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스카덩크처럼 이 패브릭 소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데미지나 커스텀에 의해서 예쁘게 제거된 이미지들이 노출이 많이 된다면 이 제품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겁니다. 텅에는 형광 컬러의 로고가 있고 텅 안쪽 호러스의 눈 로고 밑을 뒤집으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깔창에는 잔디와 휴지 디자인이 있고 깔창을 뒤집으면 놀람을 표현한 감탄사와 앞서 언급한 풍뎅이가 있습니다. 여분의 신발끈이 있고 오른쪽 뒷부분에 돌출된 소재가 컨셉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야광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이나 1업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제품이 이제 리셀로 사야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냥 반업이나 1업 사이에서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이나 그 이상 사이즈에서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